Thank you.
기분 좋은 긴장감이 있었는데 또 이렇게 함성 소리가 없는 공연장이 굉장히 어색해서 여러분도 그러시겠죠? 당연히 그렇다고 그래서 뭐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그래도 마음을 좀 풍요롭게 만들고 돌아가보도록 해요. 알겠죠? 공연은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는 것이니까. 이곳은 제 작업실이고, 그리고 방금 처음으로 들려드렸던 노래는 사실 스탠다드 재즈북에 나와 있는 Beautiful Love라는 스탠다드 곡을 즉흥으로 연주를 한 건데요. 아무래도 작업실이라는 컨셉이 주어져 있다 보니까 실제로 제가 작업실에서 작업을 하기 전에 치르는 의식 같은 것이라고나 할까요?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항상 좀 손을 푸는 시간을 가지는데 그게 아까 연주하였던 그 Beautiful Love라는 곡을 거의 항상 연주를 해가지고 여러분께도 한번 제 작업실에서 제가 실제로 어떤 짓을 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연주를 하였고 두 번째로 들려드렸던 노래는 저의 전작 안티히어로의 1번 트랙인 램프의 요정과 2번 트랙인 책임이 없는 사랑의 뒤엔이라는 노래를 들려드렸어요. 이렇게 반주를 플레이백하고 연주하고 들려드리는 거는 앨범을 내고 처음인 것 같아요. 사실 제가 음반을 내고 시국이 더 어려워져가지고 공연을 못하게 되는 바람에 저희 그 한을 한번 조금이나마 풀어보고자 노래를 들려드렸습니다. 아마 작업실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제 작업실 안에서는 어떤 물성이 작은 혹은 뭐 물성이 굉장히 약소한 마음들만 있진 않아요. 그래서 조금 공간을 더 이 시간 안에서 조금 더 큰 공간으로 여러분을 초대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아무도 가보지 못한 어떤 작은 미지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두 곡을 이어서 들려드릴 건데요. 이 두 곡